부산이 낳은 성인이죠. 고 이태석 신부.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흘렀지만 그를 추모하는 시민들의 열기는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그를 추모해서 만든 영화의 속편이 개봉한다고 하는데요. 영화를 만든 구수환 감독을 정세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고 이태석 신부의 위대한 생애와 업적은 아프리카 수단의 톤즈 마을에서 의료와 교육, 봉사 활동을 통한 그의 사랑과 헌신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울지마 톤즈의 개봉으로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로부터 10년, 짧지만 숭고한 그의 삶을 재조명하는 영화의 속편이 제작됐습니다. 두 편의 영화를 모두 연출한 주인공 구수환 감독은 영화의 연출을 맡게 된것 자체가 감동이자 행운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올해가 이제 신부님 손중 10주기지 않습니까? 이 10주기 때 10주기가 돼서 그냥 추모를 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된다. 그분의 삶이 우리의 삶 속에 파고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파고들어가게 할까? 영화의 주인공이 이미 고인이 된 상황에서 이번 영화는 아프리카 수단과 이디오피아를 오가며 만난 이태석 신부의 제자 70여 명을 통해 시작됩니다. 제자들에게 신부님은 어떤 존재였는가 봤더니 그냥 삶 자체였습니다. 신부님처럼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신부님의 삶을 닮아가려고 노력을 했고 그걸 실천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좀 굉장히 행복해하는 이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요번에 발견하게 됐죠. 방송국의 종군 기자와 고발 다큐멘터리 PD 생활만 30여 년을 보낸 구 감독은 이 신부의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의 가치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종군 기자를 한 5년을 했습니다. 근데 전쟁터를 가서도 그렇게 힘든 바는 없었는데 톤조에 가서 한 이틀 있는데 후회를 많이 했어요. 여길 왜 왔지? 빨리 가고 싶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신부님은 여기서 어떻게 8년을 계셨을까? 두 편의 영화를 모두 제작한 감독으로 아직도 해외에 비해 국내에서 덜 알려지고 제대로 조명받지 못한 이 신부의 헌신적인 삶이 그저 안타깝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신부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슬프고 또 감동을 하지만 거기서는 신부님의 그런 부분들을 그냥 슬픔과 감동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들을 사회에 이렇게 이제 확산시키려고 이런 노력들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을 보고 이 신부님의 가치에 대해서 좀 대단하게 느꼈는데 첫편 영화 울지마 톤즈에서 관객들이 막연한 슬픔과 안타까움으로 눈물을 흘린 반면 속편에서는 다른 차원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감동과 눈물이지만 그때 사실은 눈물이 슬픔의 눈물이었어요. 신부님의 삶에 대한 그리움의 눈물이었고. 근데 이제 10년 후 부활의 눈물은 똑같이 어제 시사회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남자 관객이든 여성 관객이든 많이 우셨어요. 근데 그 눈물의 의미는 울지마 톤즈 때의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어요. 국적과 종교, 세대를 초월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추모하는 고 이태석 신부. 그가 얻고자 했던 인생에서의 진정한 행복의 비밀이 영화의 내용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MBC 뉴스 정세민입니다.